뭐야, 리허설인가? 이렇게 뽀해. 잠깐만. 닦아야겠어. 됐다. 똑같네. Hello. 역대급인데? 왜 이렇게 덥냐? 얼굴에서 빛이 쫘라랄라. 샤라랄라랄랄라. 우와, 소리가 너무 커. 겨우스레. 아, 아까 그걸 지금 본 거구나. 말기다, 말기다, 말기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어떻게 잘 지냈나요? 왜 이렇게 목이 타냐? 눈이 살짝 중요해졌는데, 눈이 살짝 빨개졌어요. 정원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몇 살로 보이나요, 지금? 몇 살로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데요? 3? 20개월 갔다고요? 정원아, 나 2012년생인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 2012년생? 와, 진짜 어리다.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엔진분들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다 하겠지? 제가 옛날에 연습생 처음 시작했을 때 04년생이라면은 막 형들이 와, 04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구나. 막 신인개발팀 직원분들이 2004년에도 사람이 태어나? 이랬는데 그 말이 공감이 되네. 1, 2년생? 1, 2년생이면 내가 초 2때니까 9살 때네.
와, 1, 2년생 신기하다. 아, 맞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 연습생 처음 시작하면 막 신경을 팀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저에 비교해서 막 공사년생이 말을 할수 있어 막 얘기도 하고 온갖 드립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초등학생이면은 몇 년생이지? 잠깐만, 니키가 지금 고3인데 05니까 이러면 초1이 몇 년생이죠, 그러면? 아, 1, 2년생이 초5학년 정도 된다고요? 그럼 1, 7년생이 1학년이겠네. 1, 7년생? 아, 1, 6년생. 1, 7년생이 초1이에요. 내가 2017년에 연습생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말좀 많이 몇번 했던 것 같긴 한데, 2017년 1월 2일 날 정확히 연습생이라는 걸 접해봤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일본 여기 하이터치 할 때부터 느낀 건데, 그 뭐지? 여기 눈이 되게 오동통 면처럼 두꺼워졌대요. 쌍꺼풀이 약간 되게 두껍게 져요. 눈을 뜨면은 어, 무쌍이다. 오, 방금 무쌍이었다. 이게 눈이 뭔가 이쪽 눈이 약간 명란젓처럼 엄청 두껍게 진대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약간 실물 처음 보시는 엔진분들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부었지? 하면서 계속 찜질하고, 이거. 찜질 계속 했어요. 근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또 그러네. 아침엔 더 심해요. 아침에는 진짜 얘가 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완전, 오, 약간 이런 느낌. 이틀 전에 되게 심했어요, 그게. 보내주신 구름 사진이 너무 예뻐요. Thank you. 저도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어로 되게 slay라는 말이 많이 올라오네. 내가 저번에 slay에다가 그 반응해서 계속 올려주시는 건가? 슬레이 정원 했는데 저번에 제가 땡큐인가 뭐 했었잖아요. 땡큐. I'm slay. Am I slay? 땡큐.
정원아, 길 가다가 만약 마주치면 인사해도 돼요? 물론이죠. 그럼 저야 너무 곱죠. 길 가다가 알아본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길에서 마주쳐도 알것 같죠. 생각보다 모를걸요? 저희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길에서 마주쳐도, 얘가 양정은인가? 누군가 모르시지 않을까요? 마주치면 소리 질러도 돼? 소리 지르시죠? 저도 소리 질러 드릴게요. 커넥. 만나면 위버스 닉네임 물어봐야겠다. 사과머리, 아, 맞다. 아까 전에 사과머리 뭐 해달라 했는데, 엔진이. 지금 여러분, 고무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 사과머리. 고무줄. 있나?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무줄이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너무 흔들린다. 쓰러질 뻔했어. 에이, 이거 테이프로 고정돼 있다. 이거 안 돼. 고무줄이 찾은 것 같아요. 고무줄. 이거 고무줄 아닌가? 고무였는데 분명 늘어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고무줄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 아닌데. 다음에 보여줄게요. 고무줄이 없다, 호텔에. 아, 이거는 그건가? 그 샤워, 머리 젓지 말라고 하는 거. 너무 내려갔나? 졌어. 여러분, 벌써 이틀 후에 도쿄돔입니다. 기대된다. 와. 엔하이픈이 도쿄돔을 기대되는구만. 엔진분들도 기대되나요?
타노시미 라고 써주셨네요. 성훈아, 다음엔 메타몽 그려줘라. 오케이. 내가 또한 그림 하지. 메타몽 다음에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몇 시에 자? 어제는 1시쯤 잤나? 그쯤 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서 되게 고민이었던 게, 영상에서는 볼살이 찐게잘 나오거든요. 근데 실물은 빠진 게더 나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콘서트 전까지는 영상 찍을 일이 더 많으니까, 약간 신경 안 쓰고 좀 먹었어요, 볼살을. 쪄도. 내일 모레 콘서트니까. 오늘부터 조금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금방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금방 빠지고 금방 쪄요. 금방 찌고 금방 빠지고. 풍선 같아요. 오늘은요, 타코야키도 먹었고요. 어제는 까르보불닭을 먹고 잤어요. 까르보불닭을 먹었는데요, 아침에 배가 그렇게 꾸르륵꾸르륵 거리더라고요. 좀 배고픈 신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매운 거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거였어요. 까르보불닭 안 맵냐고요? 이게 뭔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덜 매운 느낌이던데? 이게 수출되면서 덜 맵게 살짝 이걸 조정을 했나? 아니면 내가 매운 게 조금 세졌나? 옛날에 매운 거 진짜 잘 먹었는데. 안 먹다 버릇하니까 이게 매운 것도 줄더라고요. 신라면, 저는 근데 신라면도 약간 땀 흘리면서 먹어요. 약간 매워서. 신라면 맵지 않아요? 매울 신이니까, 당연히, 그니까 신라면이지. 안 매우면은 신라면이 아니지. 새로운 신이 아니니까. 그쵸, 신나면 맵죠. 봐봐요, 신나면 맵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라면보다 진라면 매운맛이 더 맵대. 아, 진짜요? 어쩐지 진라면 매운맛 먹을 때도 땀이 그렇게 나더라. 이유가 있었어. 너 진순 먹지? 진순 맛있는데. 진순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시받는 라면이 됐죠? 저 진순 진짜 좋아하는데. 신라면 vs 진라면? 저는 진라면. 맵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매운 걸못 먹어서 진라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진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 구수한 맛.
자꾸 웃네. 자꾸 웃어요. 연습생 시절 받아본 칭찬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연습생 시절 받아본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 기억이 안 나는데. 연습생 때 사실 칭찬 잘 받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적 안 받으면 그게 칭찬이죠. 아, 나 그건 있었다. 그, 뭐지? 뭐야? 뭐 띄어쓰기 왜 이렇게 많이 돼? 유치원 다닐 때 정원이가 많이 울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정원이가 많이 울었어요. 연습생 때 정원이가 많이 울었어요. 광기구만.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때는 많이 울었겠죠? 네. Aren't you tired? I'm okay. Thank you. 맞아. 하려던 말. 이제 그 월평 때 보통은 한 달에 안무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안무 하나에 한 달. 뭐, 노래, 안무, 팝핀.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안무를, 원래 성득쌤이 월평 때, 막, 매 월평마다 오시는 건 아닌데, 한번 오신 적 있으셨어요. 네, 오셨다가 딱 보시고 약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달더한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그한번한 달을 하면은 이게 다음 안무를 배울 거라는 그 다음 달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두 달을 해가지고 되게 네, 당황을 했던 그런 연습생 때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안무 네, 정말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어떤 거 했어? 그춤 안무를 두달 했어요. 아, 팝핀도 두달 했다. 그때 팝핀이랑 코레오를 두달 했어. 그래서 다음 달에는 칭찬 받았습니다. 빵 좋아하세요?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하죠. 빵돌이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빵돌이냐고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보로빵도 좋아하고 케찹빵도 찰깨빵, 케찹빵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맘모스빵도 진짜 좋아하고. 그 치즈케이크, 뽀로로 치즈케이크 아세요? 뽀로로 치즈빵? 그것도 누나가 좋아했고 자주 먹고. 또뭐 먹었더라? 식빵에 딸기잼 발라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민초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많이 드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정원이 내일 영어 듣기 평가 수행 있는데 모르면 몇 번으로 찍을까요? 이거 내가 알려주면은 찍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번호를 알려주면 이거 모르면 찍어요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약간 모르면 당연히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약간 양심상 문제를 다 듣고 이거겠구나 하고 그 보기 다섯 개 있잖아요. 그 다섯 개 중에 또 추려서 거기 안에서 찍었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저는 3, 4번 둘 중에 하나로 찍었습니다. 일자로 찍으면 쌤들이 너무 성의 없다고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 듣고 찍으시죠.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30분 끓인 라면, 30초 끓인 라면. 30분이면 끓인 게 아니라 거의 찐거 아니에요? 밀가루인데, 라면도. 국물 다 쪄갖고 완전 떡 되는 거 아니에요? 30초를 끓인다. 30초를 끓인다고 끓을까? 저 그럼 30초 하겠습니다. 라면 땅도 있으니까. 오이탕 후루 먹어봤어? 오이탕으로 가 있어요? 큐컴버 탕후루? 응? 오이탕후루라는 게 있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맛있어요? 어때요? 먹어보신 분. 으악, 오이탕후루가 뭐요? 이러시는데? 없는 것 같은, 없는 음식인데? 반응 보니까? 고구마탕후루도 있어. 고구마탕후루는 뭐, 약간 고구마 맛탕 맛날 것 같은데? 오이핫도그랑 맛이 비슷하다고요? 있다고 하네요, 오이탕후루가. 신기하네. 엔지분들이 먹고 나서 한번 후기를 알려주시죠. 탕후루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조금만 드세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리는 거 있죠. 탕후루 먹었어요. 혹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때만 먹은 거예요. 먹을 때마다 보고하는 그런 느낌. 많이 안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Don't you worry. 싫어하는 음식 있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토마토도 먹고, 오이도 뭐 먹고, 딱히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대창? 오! 대창. 대창 조금 안 맞긴 하다. 저번에 제가 그 한창 대창이
먹방 유튜버에서 개에서 먹방 유튜버 개에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갖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와우 그냥 기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놀랐어요. 처음 한입 먹어보고 막 이게 뭐야 하고. 아 민초 싫어하잖아. 근데 막 싫어하진 않아요? 굳이 찾아서 안 먹을 뿐. 이거 먹어 이러면 먹을 순 있어요. 민초 이렇게 갖다 주고 먹어라 이러면 먹을 순 있어요. 두리안? 두리안 괜찮았어요. It was nice. 두리안. 나이스까진 아니고 그냥 not bad. 네. 제이 엔로그 투모로우. 오. 제이 형 엔로그 뭐 찍었지? 기타 했으려나? 굴. 굴. 나쁘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굴. 다만 굴을 먹을 때 씹히는 그 모래. 그것 때문에 굴을 먹는 걸 꺼리긴 하지만 그래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재미있는데? 고추냉이. 고추냉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고추냉이. 전복은 전복 좋아하죠, 여러분. 전복 비싸서 못 먹죠. 세븐일레븐 핫코너에 있는 카레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한국에 있는 건가요? 일본에 있는 건가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본에 세븐일레븐이 되게 많더라고요. 홍어는? 저 홍어를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왜 그거 있잖아요. 지붕뚫고 하이킥. 거기서 해리가 그 홍어 먹고 막 엄청 으아 하다가 나중에 홍어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홍어 이미지가 약간 아 저건 되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구나 라는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개불 싫어해. 전 개불, 저 개불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생각보다 안 먹어본 음식이 많구나, 내가. 해삼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모기충 쳐주세요. 나를 깨워, 이거요. 심장을 태워. 나를 깨워.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음으로써 이거 말하는 거야?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고수는? 고수는 먹어요. 카레 없이 살기 vs 아이스크림 없이 살기. 저는 카레 없이 살기. 카레가 페이보릿 음식이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평생 없다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
저 스모크 챌린지 해주세요. 아, 수우파. 그 요즘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보기는, 그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긴 했는데, 그, 저는 겐또 했으니까, 이제 멤버 중에서 하려는 멤버가 몇명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나중에 뭔가 유행이 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힝 이러시네. 귀엽구만. 성훈이 형의 새로운 유스데잉이 생겼다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기대돼. 성훈이 형의 뉴 유스데잉이 생겼다는 게뭔 소리지? 오늘 뜬 거예요? 댓글 잠깐만. 댓글. 이번 에너클락 비하인드 편에 있다고요? 아, 나 진짜 또 여러 번 돌려볼 게 생겼네. 보자. 에너클락 비하인드 유튜브에 없나? 위버스에 있나? 볼게요. 여러분 저 기대한다요. 뭐 누구 라이브 중이네? 나구나. 미디어. 있다. 유루라고요? 저는 이거 볼수 있어요. 뭐야? 어디 부분이에요? 어디 부분이에요? 조금 뒤에 노래방? 이거 아닌데? 없는데? 아, 이거구나. 다른 비하인드를 쳤어. Don't give a word. 뒤에 부분? 왠지 곧 나올 것 같아. 파라독스예요? 아, 이거 하는구나. 아, 오늘 하루 종일 볼 영상 하나 생겼다. 감사해요, 여러분.
아, 그렇네. 오늘 잠다 잤네. 아. 2탄이 생길 줄이야. 콧물 나올 뻔했네. 너의 뺨을 쥐어짜고 싶어. 무서운데? 해석이 잘못된 거겠죠? 긴 머리 vs 짧은 머리. 근데 지금 보니까 이때 머리 되게 기네요. 머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긴 머리가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거할 때는 되게 편하고 이쁜데, 스타일링 할 때가 어렵고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딱 좀. 오케이. 나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둘중 하나야. 지금 헤어스타일 좋아. Thank you. 마우미가 관악구 엠버서더로 임명됐대.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고마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아, 웃기구만. 기타 다들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멋지엉? 멋지엉이라고 하시네요. 다음에 성훈이 형 성대모사 해보라고요? 성훈이 형 성대모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훈이 형 성대모사는 성훈이 형만 할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해볼게요. 윙크 플리시? 윙크는 항상 하다라네요. 라이브 때마다. 여기가 더잘 감기죠. 입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프냐고, 누가, 아프냐고 그러시네, 누가. 제발 입술을 삐죽 내밀어 봐. I have to go to the bedroom. Okay. Good night.
정원이 지금 쌩얼이야? 네, 씻고 켰어요. 한번 리버스 이거 필터를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뭐할 만한 게 있을까? 딴딴딴딴딴딴. 이건 뭐야? 브로드캐스트. 이건 저번에 했던 거다. Love, love, love. Happy birthday to you. 안한게 제일 낫다. 'm so sleepy. Please blow me a kiss so that I can sleep well. Sleep well. 잘 자요. 정원아, 눈 좋아해? 눈에 관련한 에피소드. 이제 집 앞에 눈이 굉장히 쌓였단 말이죠. 누나랑 눈싸움 하다가 이게 눈이 한이 정도? 이 정도 쌓여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집 앞에. 그래가지고 그 낭만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폭삭 이렇게 녹는 거 갖고 누나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그게 얼어 있었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이렇게 했다가 바로 감기 걸렸어요. 그거 잠깐 이렇게 푹 했다고. 에피소드.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 친구랑 같이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그 농구대가 있었어요. 그 초록색 그 농구대에 눈 있으면 진짜 미끄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미끄럽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엄청 쌓여 있었는데 친구 한 친구가 거기 이렇게 눈 아무도 안 밟은 눈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뛰어가서 하다가 이대로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이게 보면은 약간 이게 그 농구대 바닥이면은 가다가 슝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왜 항상 말하다 마무리가 이러지? 아무튼 마무리가 조금 허무하긴 한데 그냥 되게 놀랬어요. 약간 슝탁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돼가지고 다행히 친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망했는지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입덕한 지 250일 되는데 루카 해주면 더 특별해질 것 같아? 루카가 뭐야? 축하해주면, 아, 오타구나. 축하드립니다. 입덕 250일을 축하드립니다. 보조개 좀 찔러줄래? 벌써 50분이 됐구만. 엔진분들 다 자러 간다고 하시니까 저도 슬슬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정을 벌써 넘겼군요. 여러분 잘 자시고 내일 모레 도쿄돔에서 멋진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봅시다. 벌써 9월이에요. 9월이 벌써 3일 뒤면 9월 15일이니까 곧 있으면 벌써 9월이 반이나 지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이제 남은 2023년도 화이팅 해봅시다. 후회 없이. 곧 시험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시험 화이팅 하시고. 가지 말라고요. 또 올게요, 여러분.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꿈꿔, 여러분. 참고로 방금 존댓말 한 거예요. 좋은 꿈꿔요, 여러분인데, 꿈꿔, 여러분. 꿈꿔요, 여러분. 이 삭제됐어요. 좋은 꿈꿔요, 여러분. 꿈속에서 만나요. 경친 같았죠, 방금? 경청 친구들. Good night. Good night. 잘 자요.